우리나라 영어 교육 방식과 외국의 영어 교육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.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나도 우리나라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언제냐면, 애기가 시연이가 딱 옆에 있는데, 내가 어떻게 했냐면, 트럭을 좋아해, 트럭을. 그래서 트럭이 딱 있으면, 시연아, 이 트럭으로 뭐 할 거야?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, 이래. 그래서, 그거 집 지을 거야. 뭐 이러는 거야. 그래서, 그래? 그러면은, 어떻게? 일단 뭐부터 할까? 이거 삽인데, 시연아, 이거 삽으로 뭐할 거야? 흙 풀 거야. 막 이래. 흙 퍼, 흙. 그래서 흙을 딱 퍼. 흙을 뒤에다 퍼.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, 시연아? 그러면은, 갈 거야. 그래서 흙을 푹 가.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? 이렇게 내려. 이게 흙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, 이제. 뭔지 알지? 흙을 내려.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? 집을 짓 거야. 집 만들 거야. 막 이래. 이게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사 위주로 가르치는 방식이에요. 근데 영어는 어떻게 가르치냐? 애기들 가르치는 거 보면 외국인 엄마들이 무조건 What is that? What is called? 다 이래. 이거 뭐라고 불러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명사국가 방식. 명사 위주의 방식이야. 그래서 미국을 명사국가라고 그러고 우리를 동사국가라고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. 우리가 외국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왜 막히는 줄 아니? 말을 하면 되는데 왜 말을 못 하는 줄 알아?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머릿속에 동사가 안 잡히면 말을 안 해. 이런 거 있지? 커피를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? 라는 질문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머릿속에서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Would you like to drink a cup of coffee가 되지 않으면 입 밖으로 안 나오는데 외국 애들은 답답한 거야. 왜? 외국 애들은 뭐라 그래? More coffee? 끝나거든. More coffee? 그럼 끝나는 것을 우리는 Would you like to drink a cup of coffee? 이렇게 돼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머릿속에서 이 동사가 갖춰지지 않으면 말을 안 한다라는 거죠.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.